.org, bitcoinseoul.org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이 중에서 나한테 제일 맞는 방만 선택하면 됩니다. 영어로 참여하시고 싶으면 여기 이 링크고요. 오케이. 니오. 니오는 어떻게 할까? 어제 그저께 벌써 30%, 40% 이윤을 만들어줬는데요. 오늘은 어떨까? 오늘 지금은 상황이 이래요. 이거 1시간 캔들이거든요. 1시간 만에 막 올랐다가 제일 최근에 여기 끝에 보여드릴게요. 예, 희미하죠? 괜찮아요. 초록색이 올라갔다가 빨간색이 내려왔어요. 제일 최근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피라미드, 이 삼각형 있죠? 페넌트라고 해요. 페넌트 영어로. 그냥 국기 같다고요. 삼각 태극기 같으니까요. 근데 이 국기 끝에 항상 한번 빡 뛰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왜 항상이라 그러죠? 전에 보세요. 전에도 이 국기 있죠? 국기에서 내려가기 전에 한번 빡 뛰고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 페넌트가 시작하는 시점까지 떨어졌어요. 페넌트가 여기서 시작해요. 보이시죠?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럼 항상, 진짜 항상 그럴까요? 여기 봐요. 여기도 삼각형이 있었고, 그러니까 얘네들 왜 제가 이 시점들을 택했냐 하면요. 항상 막 올라가기 바로 전에, 막 올라갔죠? 바로 전에 삼각형이 하나 있었어요. 막 올라가기 바로 전에 삼각형이 하나 있었어요. 막 올라가기 바로 전에, 지금은 안 올라갔죠? 지금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한번 볼록 올라갔다, 이전처럼 한번 볼록 올라갔다, 삼각형의 베이스, 삼각형의 제일 저지선으로 떨어지고 났어. 이제 로켓처럼 화살처럼 뛰네요. 여기도 내려가자마자 뿡 뛰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1, 1 역사가 반복한다면 과연 역사가 또세 번이나 반복될까요? 똑같이?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표를 따졌으면 지금 뉴욕 사람들은 자고 있고 지금 유럽 사람들은 파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많이 올랐죠. 이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팔면 한이 정도까지 절반의 이윤을 뺄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 1100에 다시 매수하는 거가 제일 좋은 가격일 거라고 지금으로서는 짐작됩니다. 업데이트 있으면 제가 텔레그램 그룹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bitcoinseoul.org 이거는 프리미엄.